언딘, 예전에 이제 파파이스 KFC 때부터 계속 얘기해왔던 유착 관계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의문을 벌써, 그렇죠. 한 제기했었었는데, 5개월 전부터, 사고 나고, 아니, 그 6개월 다 됐어요. 4월달부터 줄기차게 이 언딘 이상하다고, 관계. 뜬금없이 얘기해 왔지 않습니까? 혜경과 언딘이 유착되어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그게 이제 검찰 조사 결과, 이제 그게 맞다라고 검찰이 발표를 한 거죠. 이제 검찰 조사 결과를 보면 최상원 해경 차장이라고 있어요. 저희가 계속 의혹을 제기했었던 그 사람이 2009년도부터 언딘과 유착 관계를 맺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울진 홍대계를 명절 때마다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언딘에서 약 20만 원 상당 검찰 홍대계. 발표를 보면 말이죠. 이 홍대계에 대한 얘기가 진짜 많이 나와요. 이 수사는 사실상 홍대계 수사입니다. 응? 공소 내용의 요지를 그 적은 걸 제가 좀 보면은 잘 보세요. 언제부터 홍대계를, 언제 또 홍대계를 추석 무렵에 가을 송이 잠깐 납니다. 가을송이 상품 딱 등장, 한번 등장하고 다시 또설 무렵에 홍대계를 주고 또 홍대계를 주어서 또 홍대계를 줬 홍대기 엄청 많이 줬다는 거예요. 수사 내용의 핵심이 이 사람한테만 줬느냐? 아닙니다. 그 뒤에 보면 세 사람이 기소되거든요. 하나는 최모 해경 차장, 해경의 넘버 2입니다. 두 번째로 높은 사람이에요. 그 그다음에 다음에 나호승 경감. 나모 경감. 저는 그다음에 이름을 말하지 않았어요. 아니, 이름은 다 이미 언론에 공개돼 어쨌든 있습니다. 송창영 기자가 이름을 말해. 나는 나모라고 했을 뿐입니다. 나모 경감, 그리고 박모 수색. 총경. 수색 수색 과장. 구조 과장. 이세 사람을 했는데, 이세 사람과 어떤 관계였나를 얘기해요. 다 보면 쫙막 얘기하다가, 20만 원 사는데 홍대계를 받았다. 응? 나모. 그리고 또 박모 어쩌고 막 얘기합니다. 20만 원 상당의 울진 홍대계를 받았다고. 홍대계. 홍대계를 아니다. 나는. 아니, 진짜 홍대계를 받고 사람들이 다막 변해가지고 난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소위 말해서 유착을 밝힐 때, 이해관계가 존재해야 되고, 그럼 주고받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나는 이걸 줄 테니 넌 이걸 다오. 이게 성립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저쪽에 준건 엄청 많아요. 아니, 근데 정말 엄청나게 무리를 했다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힘든 일을 했어요, 이 해경. 그 힘든 일을 한 거를 일단 당사자들이. 말씀해 줘 보세요. 힘든 일 이렇게 홍대를, 뭐냐면. 홍대계를 20만 원 상당을 추석과 설날 계속 받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받고, 그러고 나서 했다고 하는 일을 설명해 주세요. 일단은 가장 크게는 이제 언딘한테 먼저 전화를 해요. 이 사건이 터졌으니 너희들을 군안업체로 선정하게 해주겠다. 그러니 빨리 와가지고 대기를 하고 있어라. 그러면서 뭐 해경 헬기까지 빌려주면서 관계자들을 현장에 오게 하고. 업체 사장을 헬기를, 해경 헬기를 보내서 태웁니다. 그러니까 사실 알박기라는 게 있는데 군안업체가 군안업체로 지정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장에 도착해야 되는 관례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도착한 바지선이 계속 그 바지선으로서 사용되게 되는데 이제 그걸 알고 있으니까 빨리 너네 바지선 보내라. 라고 얘기를 해서 굉장히 작은 규모의 금호였죠. 금호호라는 작은 규모의 미니 바지선을 보내게 되죠. 최초로! 그때는 KFC였죠. 이것은 알박기다고. 이거는 틀림없이 알박기라고 표현했으나, 표현했는데 검찰도 알박기라고 표현해요. 맞아요. 소위 알박기, 이렇게. 우리 방송을 본 거지. 그래서 그 바지선은 사고가 나고 3일 뒤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그 바지선은 규모가 워낙 작기 때문에 그 잠수사들이 제대로 구조 작업을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바지선이었어요. 이 소규모의 바지선을 먼저 부른 이유는, 나가라고 할때 나갈 수 있는 자기가 아는 업체 거를 불러온 거예요. 리베로호는 사고가 난 다음에 7일 뒤에 옵니다. 그러니까 이미 7일이나 지난 다음에 왔기 때문에 사실은 구조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온 거죠. 근데 그 7일 동안 사실 현장에는 그 금호보다 훨씬 더 큰, 그러니까 리베로호랑 비슷한 규모의 바지선들이 22척이나 있었다고 하는데, 한 2시간 이내의 거리에. 2시간 이내에 올수 있는 거리에 대기하고 있는 바지선이 22척이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군데다가도 연락을 하지 않았던 거죠. 게다가요, 제가 그 당시에도 취재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바지선은 딱한 대만 될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지선이라는 건 그냥, 많이 보셨죠? 그냥 납작한 배예요. 이어서 붙일 수가 있대요, 작업할 때. 한 대가 아니라 20대를 다 불렀어도 된다는 거지. 작업 시간을 늘리려고 하면. 그리고 사실은 바지선 하나만 쓴다 하더라도 그
이미 거의 두 배 가까이 크기에 현대 보령호라고 하는 게 와 있었다고. 네. 30시간 이후에 온 리베로호가 투입되게 됐는데요. 그 과정에서 해경이 이 관계자들이 하는 거를 보면 참 기가 막힌 게, 그러니까 사실 리베로호랑 현대 보령호를 비교를 해보면 현대 보령호가 더 빨리 왔기도 하고, 그다음 보령호가 더 성능이 훨씬 좋아요. 크기도 더 크고. 근데 이거를 유가족들한테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해경이 리베로호가 훨씬 더 성능이 좋다라고 거짓말을 뻥을 친 거죠. 뻥을 합니다. 그 초반에 그런 것도 있어요. 보면은 그 먼저 도착한 업체가 그 현장을 선점한다 이런 관례가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을 해주냐면 나, 모, 해경은 언딘이 아직 현장에 도착하지 않았는데 현장에 도착했다고 거짓말을 해요. 청해진에다가. 그리고 청해진이 언딘 쪽에 전화하니까 언딘 쪽에서도 현장에 도착하지 않았는데 현장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계약이 맺어져요. 그리고 리베로호는 또 엄청난 문제점이 있었어요. 리베로호는 아직 만들어지기 전에 바지선이었던 거예요. 이 배를 가져오려면 다 만들어진 걸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건조는 다 됐지만 안전검사를 해야 되는데 안전검사를 아직 거치지 않은 상황이었고, 이 안전검사를 거치려면 한 달 이상 소요되는 상황이었는데, 이 언딘 쪽에서 우리 아직 안전검사 거치지 않았는데 이제 유착 관계인 해경한테 전화를 해서 공문을 보내서 그냥 가져오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해서 이 해경은 무리수를 두고 공문을 보내서 이 리베로를 데려오도록 하죠. 그렇죠. 종사명령을 내리죠. 저희가 KPS 계속 다뤘잖아요. 해경은 종사명령을 내려서 주변에 있는 구조에 필요한 장비들을 다 데리고 가져올 수 있다고. 그래서 다른 바지선도 다 불러올 수 있고, 네. 또 그 잠수사들도 불러올 수 있고, 장비도 다 불러올 수 있는데 종사명령을 안 내립니다. 그러다가 첫 번째로 내린 종사명령이 이거예요. 조선소에서 아직 검사가 다 안 끝나서 묶여있던 리베로호를 종사명령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걸 또 해줘요. 사실은 이 리베로호가 언딘의 그 소유가 아니었대요. 왜냐면은 건조해서 그거를 돈을 주고 사야 되는데 돈을 다 지급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조선소 소유로 되어 있어서 요청을 했던 조선소에서 우린 이거 내보낼 수 없다. 우린 지금 안전검사도 안 됐고. 돈 안 받았으니까 또. 예, 돈도 안 받았고 이건 우리 소유다.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에 압박을 넣어가지고 올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과정도 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내용을 보면은 첫날부터 무슨 회의를 하냐면 언딘에서 중국 업체인 연태살베지와 합작해서 큰 배를 인양한 실적이 언딘이 있다.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크레인을 동원하자. 사실 거기에 크레인이 이미 갔거든요. 가고 있었거든요. 그때 시점에. 국내 세대 크레인이. 왜 그 이유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중국 크레인을 쓰자고 하는 계획. 인양 계획을 벌써 첫날부터 잡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 얘기한 리베로가 빨리 갈 수 있도록 하자. 네. 그 얘기도 첫날에 나온 것이고. 사실 중국 그 크레인을 쓰자는 거는 언딘의 기술이래요. 언딘의 기술을 군환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크레인이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경이 직접 중국에 가가지고 자기 사업상 논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저는 그 부분이 좀 의아스러운 게 크레인이라고 중국 크레인이라고 해서 더 언딘이 잘 그 크레인을 쓸 수 있고 그건 아닐 것 같은데. 그러게, 저도 기술적으로 뭐 어떤 왜 그런지. 저는 이제 거기서 뭘 의심했냐면 네. 이제 중국에서 언딘이 중국 업체와 일을 한 적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 관례를 들어봤더니 업계 그 나라에 가서 보통 작업을 할 때 다른 나라에 가서 어떤 군한 업체가 뭐 우리나라 업체가 중국에 간다든지 뭐 중국 업체가 우리나라 온다든지 할 때 통상적으로 그 현지 업체를 낀답니다. 네. 그리고 현지 업체를 끼고 현지 업체와 나눠먹기를 한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 중국 업체를 굳이 부른 것은 이건 추정이에요. 그냥 굳이. 한국에도 크레인 큰 거 많아요. 이미 달려가고 있었고. 그거는 그 소위 뭔가 나눠먹기 할 대상으로서의 그 업체를 생각하고 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내가 이걸 입증하고 싶어서 굉장히 노력해봤는데 찾지는 못했어요. 관례만 들었지. 그리고 그런 추정들을 하긴 하더라고요.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또 초기로 돌아서 생각해보시면 해경이 언딘을 위해서 기자회견도 많이 합니다. 우수한 업체라고. 그죠? 이 모든 게 홍대계. 그러니까 이 모든 게 홍대계를 받아 먹으려고 했다는 거 아니야. 이 수사 결과가 그렇다는 거예요. 네. 뭐 계좌 추적이나 이런 것도 했는데 이거 뭐 특별한 건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뭐 계좌에 팍팍 안 꺼져졌다고 아무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네.